제9대 걸스카우트 홍보대사 오마이걸.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은 귀 그룹을 소녀와 젊은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걸스카우트 활동을 널리 알리고 소녀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 걸스카우트 홍보대사로 입속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총재 김종기. 위촉장 걸스카우트 홍보대사 효정.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은 귀하를 소녀와 젊은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걸스카우트 활동을 널리 알리고 소녀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 걸스카우트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총재 김종기. 네, 꽃다발은 손준수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미니 앞으로. 위촉장 걸스카우트 홍보대사 미니, 내용은 같습니다. 유아대원도 앞으로, 유아대원 앞으로. 네, 위촉장 걸스카우트 홍보대사 유아, 내용은 같습니다. 걸스카우트 인사. 예. 네, 일단 승희. 예, 승희. 위촉장 걸스카우트 홍보대사 승희,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걸스카우트 홍보대사 지호, 내용은 같습니다. 예, 위촉장 걸스카우트 홍보대사 비니, 내용은 같습니다. 예. 예, 아린 앞으로. 아린. 네, 위촉장 걸스카우트 홍보대사 아린,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선 제9대 걸스카우트 홍보대사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저희 오마이걸이 소녀들과 그리고 젊은 멋진 여성분들을 또 앞장서서 힘차게 같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로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50개국 1000만 걸스카우트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기쁘고 설레고요. 그에 걸맞게 저희 오마이걸도 점점 성장하는 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위촉식을 이제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젊은 여성들과 저희 소녀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승희. 네, 이렇게 걸스카우트 대원으로서 그리고 홍보대사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제 인생에 또 걸스카우트가 또 이렇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더 전 세계적으로도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효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걸스카우트 옷을 입어보고 싶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너무 영광스럽게 또 좋은 자리에서 입어보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여기 어린 친구들도 오늘 함께 했는데 꼭 걸스카우트를 통해서 본인의 꿈과 그런 열정을 다시 한번 키웠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정말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걸스카우트의 홍보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마이걸이 이렇게 걸스카우트의 가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소녀들이 더 행복하고 당당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걸스카우트를 더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멋지고 상큼한 소녀들의 단체에 저희가 홍보대사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